네,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기질 독해 14강 12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s believe that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Frogs ancestors, 과학 개구리들의 조상들은 water dwelling, fish-like animals요. 그러니까 dwelling은 living이요, living. 그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동물들이었다고 믿는다.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그들 첫 번째 개구리와 그들의 친척들은 얻었다 능력을. 무슨 능력? 땅에 나와서 두 생략 요렇게 요렇게 병렬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요렇게 요렇게 병렬. 음식과 쉘터 그살수 있는 곳에 대한 기회를 즐겼다. 됐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캡타이스툰하고 투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연을 유지했다. 개구리의 폐는요, 되게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얻어요. 산소의 일부를 모함으로써 피부로 호흡을 함으로써. Okay. But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 투부 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이것은 for는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A가 B 하기 위해서가 돼요.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개구리의 피부는 반드시 모이스트해야 된다. 뭐다? 촉촉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구리는 반드시 물 근처에 있어야만 한다. 남아 있어야만 한다. Where? 자, where를 받는 것은 water가 되겠죠. 역시 in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You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자, every now and then은 뭐냐 하면 이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합쳐서. 오케이? 그래서 take a dip은요, 한 모금씩 먹을 수 있다. 담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from dying out, drying out이요. 자, 여기에다가 themselves, itself 할게요. 프로그 한 마리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keep a from ing 구문이죠. keep a from ing 구문.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막다. keep 다음에 아까 keep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뒤에 from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보셔야 돼요. 예. keep이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냥 keep은 유지하다, 뭐 계속하다 이런 뜻인데 from은 뭐뭐 하는 걸 막다 이런 뜻이니까. 요 from이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요 from이 나올 수가 있어요. from이 빠져서. from이 빠져버리면 keep drying out이 되면 계속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말라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자, 개구리는 반드시 알을 낳아야 한다. 자, 레이네요. 레이 중요. 알을 낳다란 뜻입니다. 이 자체가 낳다란 뜻이에요. 이거 낳아야 안 돼요. 낳아야 안 됩니다. 예. 개구리는 반드시 물속에다 알을 낳아야 돼요. 자, as their fish-like ancestors did. 자, 이 did도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월 요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얘는 대동사로서 이 did는 앞에 있는 lay라는 동사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비동사를 쓸수 없고 일반 동사인 두루 일반 동사의 대동사인 두루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did는요 레이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레이의 과거요. 그래서 그들의 그 물고기와 같은 조상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알을 물속에 낳아야만 한다. 자, 요것도 레이드도 중요하죠. 여기도 과거 분사죠. 얘는 레이의 과거 분사 나온 김에 레이, 레이드 요렇게 돼요. 얘는 낳다, 알을 낳다라는 뜻으로 알겠죠? 예.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아진 물고기들은 반드시 그 물속 생명체로서 발달해야 된다. If they are to, 자, 이거 비투용법인데, 뭐뭐 하려면 이란 뜻입니다. 뭐뭐 하려면. 이게 비투용법 중에서 하나인데, they are to survive. 그들이 생존하려면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metaphor for sheath. 이건 탈바꿈이죠. 탈바꿈은 그러므로 제공한다. 다리를. 뭐하고 뭐 사이의 다리겠습니까? 물에 사는 젊은 형태와 땅에서 사는 성체의를 이어준 다리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는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얘들은 또 밖에 나가서 살수 있는, 땅에서 살수 있는 능력도 발달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 탈바꿈을 통해서 둘 다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어법은 딱히 여기 이거 5번 문장, 6번 문장, 7번 문장 이세 개에서 lay랑 where 뭐 이런 keep 같은 거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12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